자, 반가운 뉴스 하나가 나왔네요. 검찰에서 코인 의혹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와 관계된 코인 의혹은 무혐의다. 불법 자금 수수 무혐의. 자, 위메이드 위믹스는 깨끗하다 이 말이죠. 자, 기사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서울 남부지검이 26일 날김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거액 수익을 숨기려 코인 예치금 중 일부 은행 계좌로 송금,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 변환에서 재산 신고 내역 허위 기재, 그러니까 재산 신고 누락 위반 혐의로 이제 공직자 뭐 재산 신고법 위반으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한 거죠.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금 불법 수수 의혹은 무혐의다. 요게 위메이드 위믹스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 가지고 코인을 매매했다. 이거는 이제 무혐의라 얘기죠. 요게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자, 거액의 가상 자산 보유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26일 김전 의원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전 의원은 2022년 2월, 2021년 재산 변동 내역 신고 과정에서 보유 주식 매도금 9억 8천만 원으로 가상 자산에 투자해 90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전 의원은 가상 자산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 원중 9억 5천만 원을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속이려 이를 농협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전 의원은 다음날 나머지 예치금 89억 5천만 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2021년 총 재산이 전년 대비 8천만 원 증가한 12억 6천만 원인 것처럼 신고하고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 주식 매도 대금으로 허위 기재해서 89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은닉해서 위계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에는 2022년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며 가상 자산 예치금 9억 9천만 원을 숨길 생각으로 2022년 12월 31일 밤 해당 예치금으로 가상 자산을 전액 매수해 9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은닉하고 위계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에는 등록 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 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 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재산 신고 기준일 직전 일부 금액을 은행 계좌로 송금해서 전년 재산 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뒤그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한 뒤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단순한 허위 신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 제출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및 소명 등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검찰은 이 내용이 중요하죠. 김전 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매수 불법 수수 의혹, 가상자산 발행 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 취득 등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위믹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김남국 전 의원의 뭐 재산 누락, 뭐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자, 그래서 위메이드 위믹스는 호재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믹스 상승 가즈야.